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 프리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 갔다 왔는데요. 맥주 페스티벌에 가는 법, 먹거리 등 제가 미리 가본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맥주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먼저 저는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해서 차량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예산까지 기차로 가는 방법은 천안 아산역으로 가고 그 다음 아산역에서 갈아타서 예산역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저는 걸렸는데요. 용산에서 무궁화 혹은 새마을호를 타면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는 센트럴시티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직접 대중교통을 타면서 추천하는 방법은 기차를 타고 예산까지 빨리 내려간 다음에 돌아올 때는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차를 환승해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환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맥주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충분히 맥주를 즐긴 다음에 한 번에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게 저는 편안했습니다. 행사가 주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먹거리입니다. 먼저 안주로는 떡볶이, 닭꼬치, 화채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바베큐도 넉넉하게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또띠아랑 샐러드를 같이 줘서 물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는데요. 그리고 맥주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맥주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활용한 맥주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맥주를 제가 다 마셔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맛이 있었던 건 상주 꿀배 맥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맥주라기보다는 약간 음료수의 느낌이 더 강해서 맛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각자 다들 1등으로 뽑는 맥주가 달랐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맥주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캔맥주로도 판매하고 있어서 돌아오실 때 맥주를 사서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예산에는 가볼만한 여행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예당호 출렁다리가 있고 봄에 제가 다녀온 추사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마도 초록초록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설농부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곳에 가시면 활짝 핀 황화 코스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 맥주 페스티벌 프리뷰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바베큐가 주는 비주얼의 압도감이 있어서 그 시선을 뺏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상주 꿀배 맥주가 굉장히 맛있어서 이거 사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꿀배 맥주는 특히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페스티벌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기회다 라는 점에서 이 페스티벌에 꼭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는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저는 갔다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맥주 페스티벌을 예산해서 만드는데요. 저도 본 페스티벌에도 또 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때 가실 분들은 대중교통 먼저 예약하시고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